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괜찮아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잠깐 읽어봤는데 길어요. 차분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제는 못 참겠네요. 점점. 안녕하세요, 소장님.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뭐하고 해서 여기다 하소연 좀 늘어놓습니다. 저는 지금 와이프와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처음 소장님을 알게 된 것은 와이프 때문입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 와이프도 주식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반면에 와이프는 유튜브든 뭐든 닥치는 대로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의 개소리에도 맞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몇 번 싸울 때 소장님의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소장님도 어느 유튜버들처럼 양아치인 줄 알았으나 단호하게 어떠한 사연 신청자에게 주식 접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해서 저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다 파시고 컴퓨터 끄시고 핸드폰에 MTS 그 다음에 컴퓨터에 HDS 다 지우시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주식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거고, 한번 이렇게 주식으로, 흔히 말하는 나락이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나락을 갔는데 이 나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뭘 해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언제부턴가 내 돈으로 내가 주식하는 거니 상관하지 말라는데, 아니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평생 호구입니까? 그럼 생활비도 각출해서 반반 하든가 해야죠. 더 문제는 이놈이든 저놈이든 유튜버들 종목 분석이라는 게 다 좋다 이딴 말들밖에 없는데, 제 와이프는 그 말에 혹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분명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엄연히 다르다고 알려줬는데도 이 여편네는 정신을 못 차리깁니다. 지가 소장님 영상 추천했으면서 말입니다. 소장님, 저는 제 와이프를 못 말리겠습니다. 저렇게 줏대없이 남의 말이 흔들리는데 제발 개나 소나 종목 분석하는 유튜버들 말 믿지 말아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믿어서도 안 되는지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 영상처럼 차라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소장님의 강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놈 저놈 말을 듣다 보니 제 와이프가 가진 종목만 100종목이 넘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소장님의 생각도 같겠지요. 궁금합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 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어.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요점은 와이프가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 주식을 자기의 좀 소신대로 해야 되는데 많은 유튜버들을 좀 보다 보니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그래서 너무 계획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늘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후회가 남기 마련이고, 그 말 있었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라고. B는 벌스고 D는 데스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C는 초이스란 말이야. 초이스가 결국 선택의 문제. 우리는 항상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얻음으로써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가치를 뭐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네 글자 기회비용. 그래. 그걸 바로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기회비용이라 그래. 주식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 선택함으로써 하나는 포기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 모든 일에는 이제 결국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보가 너무 없었을 때였어. 정보가 너무 없었지. 왜?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반대로 정보가 너무 많아. 정보를 쉽게는 얻을 수가 있는데 정보를 얻는 루트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떠한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걸러내야 될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 돼.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는 똑같은 현상을 좋게 바라보는 이가 있을 거고, 또 어떠한 이들은 이걸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을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더 빠질 것이다,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은 항상 있는 법이야. 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주식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야. 제일 경계를 해야 될 거는 이러한 수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지. 기준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처음 접하는 친구야. 그래서 요즘 뭐 경제 유튜버들, 주식 유튜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찾아봐. 뭐 유명한 사람부터 찾아서 뭐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떠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돼. 일단 기준점은 뭐냐? 첫 번째, 물론 이게 진리는 아니야. 진리는 아닌데 기준점을 놓고 본다 그런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희들 물건 살 때 하다못해 배달의 민족에서 너희들 배달 음식 시킬 때 가장 먼저 많이 보는 게 뭐야? 리뷰 많은 순 뭐잖아. 맞지? 나 맞아. 난 리뷰 많은 순부터 봐. 리뷰가 제일 많은 순부터 나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단 말이야. 우리가 또 물건을 어디 사려고 할 때도 이왕이면 평점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 거를 보겠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를 구매하고 리뷰를 보고 이런 거에 우리가 점수를 높게 줘서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그걸 하는 이유는 뭐겠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서 단순히 많이 리뷰를 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뭐 때문에 구매를 해? 강혁씨 너희들은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몰리 그냥 사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그냥 딱 1차원적인 생각이야. 검증이 됐다는 소리야. 검증과 그 다음 또 플러스 뭐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한 사람이 평가를 한 것과 100사람이 평가를 한 것은 어떻게 되겠어? 다르겠잖아. 이야기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할 수가 있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이왕이면 구독자가 좀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첫 번째는 신뢰를 좀 해볼 만해.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왜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아보지?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하고 맞다. 나의 생각과 동조가 된다. 그러면 듣는 거고 아닌데 얘가 좀 생각하는 건 좀 나하고 다른데 그러면 다음 단계로 다음 유튜브로 찾아가는 거야. 나도 배달의 민족에서 난 참고로 아구찜을 좋아하는데 아구찜을 내 입맛에 맞는 아구찜을 찾아보기 위해서 리뷰 순으로 해가지고 맨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시켜 먹어봤어. 그러다 다섯 번째 집이 걸린 거야.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집만 먹어. 그 수많은 아구찜들 집중해서 내 입맛에 맞는 걸 어떻게 찾아내. 수십 군데 수밖에 다 먹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중요한 거지. 아 리뷰가 많은 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 먹다 보면 언젠간 상위 단계에서 걸리지 않을까? 그러다가 다섯 번 만에 걸려가지고 그 집을 먹는 거야. 마찬가지야. 유튜버들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걸러내면서 해야지. 듣보잡들!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 이 꾸준한 만큼 더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우리 주식쟁이들은 뭘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야? 실력이야. 데이터야.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은 애들 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나는 그 데이터를 매일마다 쌓아놓고 있잖아. 이거는 내 개인 채널이지만 우리 회사 채널에서 내가 그 수천 명의 시청자를 데리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내 실력을 다 공개하잖아. 파이어! J2 파워! 상한가! 코스피 코스닥 2,4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현재 9시 18분 기준으로 상한가 한 종목 나왔는데 그 종목이 뭐다? 바로 G2 파워다. 자, 대주산업 급등. 하! 대주산업 급등. 목표가 돌파 완료. 자, 그래서 오늘 어찌됐다?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다 수익을 완료하였다. 인정을 받잖아. 그리고 그동안 매매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올려놓잖아. 주식하는 사람들은 경제 유튜버들이야. 논외로 치고 특히 주식 유튜버들은 데이터로 다 증명하는 거야. 근데 데이터가 없고 말만 번지르게 한다? 그 사람은 트레이더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운병가야. 운병가. 이해가지? 이런 데이터가 검증이 된 사람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 말하다 보니까 내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제 자랑이 절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와 꾸준함이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부분이 있겠어? 실체가 있는 사람. 실체가 있는 사람. 달나라 화성인이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 삐까삐까삐까삐까 뿌까뿌까 하면서 와 외계인이야! 외계인은 실존했어!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실체가 없잖아.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볼 수가 없잖아. 그냥 그 사람은 뭐일 뿐이다? 그냥 운병가일 뿐이야. 정확하게 자신의 얼굴을 공개를 하든 아니면 검색을 하면 나오든 실체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방금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부합되는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 많아. 물론 나도 있겠지만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나 분석은 그나마 좀 신뢰성이 좀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유행이 있어. 내 말이 맞다라고 한 놈들은 조심해야 돼. 주식에 있어서 정답이란 건 절대 없어. 근데 내가 말했지.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내가 하는 매매 방법이 나한테는 수익이 나니까 이게 세상의 진리네? 나는 콜라를 좋아해. 그래서 난 콜라를 마셨어. 콜라가 나한테 입에 맞아. 사이다를 먹었어. 사이다는 안 맞아. 세상의 모든 탄산음료는 콜라가 정답입니다. 콜라만이 유일한 탄산음료입니다. 제가 먹어봤으니까요. 이게 맞은 의견이야?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주식 유튜버들 조심해야 돼.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 그래서 난 항상 방송하면서 얘기하잖아. 이건 내가 하는 방법이어서 맞는 거고 내 방법이 본인한테 적용해보고 맞으면
오세요. 싫으면 다른 데로 가서 보세요. 주식에 있어서 절대 왕도라는 건 없습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출발하는 과정에 길이 몇 개나 되겠어?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문제는 시청자분의 와이프분께서 너무나 많은 정보의 과대성에 빠져가지고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거를 다 그냥 한꺼번에 들어버린 거야. 멘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야? 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조언만 얻는다고 했지. 마찬가지야. 내가 어느 주식 유튜버를 참고를 한다 그런다면 그냥 멘토는 한두 사람만 정해. 많아서 좋을 게 아니야. 주식은 결국 돌고 돌아서 최종 결론을 내는 사람 누구야? 내 손가락이야. 내 손가락의 운명을 내가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손가락을 왜 남의 사람을 말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주식은 물론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갈대처럼 유연함도 필요하겠지만 갈대가 바람이 불면 유연하다고만 생각하지. 아니야. 갈대가 뽑히지 않는 이유는 뭐야? 뿌리가 굳건히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갈대처럼 유연하게 흔들리면 왜 이것만 흔들리냐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는 갖고 있어야지. 내 큰 틀은 갖고 있어야 돼. 이 큰 틀 옆에 있는 장가지는 바람이 불든 뭐 하든 이건 유연하게 가는 거야. 근데 아 나는 주식시장에서 용정 말 듣고 유연하게 해야지 하면서 그냥 원칙도 없고 매매도 없이 소신도 없이 매매를 하는 거는 아닌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분께서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의 당사자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근데 일단은 우리 남편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만 내용을 이제 제가 보고 하는 건데 와이프분께서 만약에 그러한 아직 제가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남편분의 이야기가 이게 맞다 그런다 그런다면 와이프분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줏대를 잡으시고 방금 제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해서 옥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남편분도 사주 드리겠습니다. 사주 이후에 조정 신청을 제가 다시 받아가지고 주식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우리 남편분과 와이프분의 화해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주 제가 드릴 테니까 일단 사주를 통해서 한번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내 와이프고 하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잘 설득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와이프랑 싸웠을 때 어떠한 기분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남편분께서 좀 와이프분이랑 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싸우셨어요. 싸우면서도 아웅다웅 하면서 또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셨던 분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잘 한번 풀어보십시오. 세상 사는 게 뭐 의견도 충돌 일어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희노애락을 그런 거 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주제가 좀 결국은 어떠한 내용 갖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수많은 주식 경제 유튜버들 되도 않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하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정보와 말도 안 되는 과대로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유튜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입각해서 유튜버를 좀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 첫 번째, 시청자가 좀 많은 사람들을 공략을 해라. 위에서부터 잘라내가면서. 두 번째, 데이터로 증명한 사람. 그리고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체가 있는 사람. 네 번째,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는 놈들은 걸러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에 좀 맞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네 가지 조건에 합당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앉아있죠. 농담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들의 의견은 많이 경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사람인지는 누가 판단해야 된다? 본인들이 직접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 바닥에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하이네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실체가 없는 놈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상담 있을 때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